일찍이 에스 클라크는 청년들이여 야심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람 그 핀타알로스는 인간은 희망을 가지고 살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야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뽑을 때는 학벌, 집안, 돈 아무것도 안 가진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보겠다고 모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형편이 어려운 사람, 가장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뽑았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냐? 그것은 바로 내가 이 김오남 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죽도 못 먹는 가난한 집안에서 천덕꾸러기로 태어나서 트레저 받으면서 한평생 살아왔어. 학교 가면은 나쁘고 못 낸다고, 군대 가면은 돈 없고 백없다고, 사회 나왔더니 못 배웠다고. 난 늘 부당한 대우만 당하고 살아왔어. 내가 세상에 처음에 딱 나와서 봤을 때 이 세상은 있는 놈 배운 놈을 위한 노름판이지 우리처럼 춥고 배고픈 놈들을 위한 세상은 아니더라는 걸 뱃속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다, 나도 열심히 한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보자. 그래서 일을 악물고 돈을 모았습니다. 나도 한번 인생을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리라. 응?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잘 먹고 똑같이 잘 살아보리라. 비로소 내 꿈을 이루었습니다. 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일하고, 응? 똑같이 먹고, 그리고 친형제들처럼 앞으로 지낼 것을 맹세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한 사장 인사말 마치겠습니다. 박수! 야, 마셔. 네. 사장님, 제주도 한잔 봐주세요. 아이 새끼, 이거 그냥 숫자 세서 사장님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그냥 형님이라고 그래 인마. 그래도 안 되죠. 야, 여보가. 예. 외수야, 새똥아. 이 새끼들아, 이 천덕구리들아, 어? 너희들 오죽하면 유복이고 외수고 새똥이야. 너희들 내 인생 대형 짐작 간다, 어? 야, 마셔, 마셔, 어? 나 다섯 개! 야! 야! 코가 삐뚤어지도록 팡! 돌도록 마셔! 어? 나 말이야, 나, 야, 신난다! 나 기쁘다, 오늘 나! 어? 야, 우들아, 나, 오늘 나, 울고 싶도록 내 기쁘다! 어? 사장님, 왜 그러세요? 그런데 사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요,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 말 하신 분이 누구시더라고요? 그걸 왜? 적어 놓으려고요. 예수 누구라고 하셨죠?
막 그런 건 적는 거 아니야.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거야, 가슴으로. 그래도 꼭 적고 싶은데요. 에스 클라크라고 하셨잖아. 에스 클라크? 그래. 스펠링이 어떻게 되냐? 자, 자, 내가 하냐? 그리고 인간은 희망에 의해 산다. 그 사람은 핀타로스. 맞죠, 사장님? 야, 너 그 아까 다 외웠냐? 아, 이 새끼 아주 코피 편해. 수수한 거죠, 뭐. 야, 그럼 너 이 키스를 불란서 말로 뭐라는지 알아? 모르죠? 배제, 인마, 배제. 배제요? 스펠링이 어떻게 됩니까? 스펠링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너? 인마, 그 가슴으로 느껴, 가슴으로. 야, 외수야. 너 이 키스를 독일말로는 모르는지 알아? 독일말로는 모르겠고요. 세계 공통어로는 알죠. 뭔데? 어허, 쪽. 이 새끼 아주 꼴통이네 이거. 야, 인마 좀 쉬었다가 먹어라.